이번 주 극장가에서는 어떤 영화들이 관객들을 공략할까요? 지난주 박스오피스는 물론 이번 주 기대를 받고 있는 개봉작까지 스포츠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 영화계 소식 살펴보죠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주에는 어떤 기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나요? 우선 그 이번 주 한국영화 극장가 기상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한국영화는 맑은 후 흐림.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는 맑음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한국 영화 추격자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기로 쓰고 있는데요. 그 추격자 이후로 아직 이렇다 할 그 흥행작 한국 영화 나오지 않아서 예. 좀 헐리우드 영화의 공습이 올 것 같고요. 가로지기나 비스트 보이스 같은 한국 영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2, 3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헐리우드 영화가 이제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. 대공습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는 키아누 리스 주연의 스트리트 킹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화려한 배우의 그 매력적인 액션 연기까지 더해진 작품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, 키아누 리스가 드디어 돌아오네요. 네. 많은 여성 팬들을 확보하고 그렇죠, 있는 그런 네. 할리우드 스타인데요.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네요. 일단 영화는 그 트레이닝 데이의 그 각본가 출신 데이비드 에이머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. 그 블랙 달리아의 원작 소설가로 알려진 제임스 엘로이가 각본을 맡았습니다. LA를 배경으로 한 또 한편의 하드보일드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. 키아누 리브스는 LA 형사 톰 러들러 역을 맡았습니다.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사 역할인데요. 예. 우연히 총기 오발 사고로 살해 용의 선상에 오르고 그것을 해결하던 도중에 배우의 숨겨진 비에 직면하고 큰 충격에 빠지며 사투를 벌인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래요. 키아누 리브스의 모습은 뭐 여전한 것 여전하죠. 같은데요.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있던데요. 정말 오나요? 네, 개봉을 앞두고 이제 한국 방문해서 17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. 이제 각종 이제 프로모션 활동에 참가 예정입니다. 그래서 뭐 저희들은 기자들이 있다는 여기자들이 그렇죠?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를 만날 생각에 가슴을 설레하는 여기자를 몇 분을 봤는데요. 반면 이게 헐리우드 제작사 측에서는 사실 그 영화 개봉 앞둔 그 프로모션 행사 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취재하러 온 기자가 누구인지 사진 촬영하는 하러 오는 기자가 누구니까 꼼꼼히 따지는 걸 보고 네.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한편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 어찌 보면 그 프로식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요. 이렇게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한국 방문이 네. 굉장히 좀 잦은 것 같은데요. 그만큼 한국의 영화 시장이 성장을 했다는 뜻이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키아누 리브스에 앞서서 하루 앞서서 16일 날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내한에서 기자회견을 갔습니다. 최근에 그 한국 영화의 스크린쿼터 그 제도가 좀 축소가 되고 한국 영화 양적 팽창, 질적 성장의 그 부조화가 있으면서 헐리우드 제작진이 한국 영화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. 예. 예전에 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만간 한국 영화 시장을 노리고 일본이나 홍콩에서 그 배경 프로모션 흥미 가져왔는데 아마 그런 프로모션 일정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요. 이제 올해부터 벌써부터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.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, 그 히어네브스 이런 스타들이 속속 내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이 큰 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실제로 그 한국에서 영화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헐리우드 영화들도 예.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언맨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고요. 이제 블록버스터들이나 이런 영화들이 한국 영화 시장을 공략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영화 시장 관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네. 또 이렇게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많다 보면 이 한국 영화계가 할리우드 영화계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.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좀 지속이 네. 될 것 같나요? 심심찮게 뉴스로 이제 접하는 소식인데 전 세계 최초 한국 개봉 뭐 이런 네. 구절이 있잖아요. 앞으로도 이제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. 그 판타지 대작 나니아 연대기 두 번째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언의 왕자가 5월 15일 날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을 하고요. 잭 블랙, 성룡, 안젤리나 졸리 등이 그 목소리를 맡은 드림웍스의 야심작인데 쿵푸 팬더도 6월 5일 날 미국에 앞서 국내에서 먼저 개봉을 합니다. 예. 사실 뭐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이제 감지가 되고 현실화됐었는데요. 한국 그 영화 트랜스포머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. 뭐 마이클 베이 감독,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그 제작을 맡은 블록버스터여서 왜 한국에서 개봉을 하는지, 먼저 개봉을 하는지 전 세계 팬들이 이목을 모았고 그렇죠. 실제로 뭐 개봉을 하고 나서 서울에서 대규모 행사도 열었고요. 그 결과로는 700만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한국 그
국내 개봉 외화 관객 중에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네, 대성공을 거둔 영화죠. 네, 그만큼 이제 그 전략이 성공한 것 같은데요. 네. 지난해도 뭐 그 영화 이외에도 내셔널 트레저 비밀의 책도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을 돼서 그 화제를 모았습니다. 그래요.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개봉. 좀 그럴싸하게 들리긴 네. 하는데요.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봉한 영화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? 그게 뭐 한국 영화 시장이 이제 팽창을 했다.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인 것 같고요. 이제 좀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그 한국 영화 관객들의 그 까다로운 입맛이 그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. 예, 한국에서의 반응을 일단 먼저 살피면 네, 그 영화 그렇죠, 흥행을 좌우한다 네. 뭐 이런 뭐 얘기죠.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을 놓고 뭐 신제품 신물품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 얼리 어답터다 뭐 예. 이런 말을 많이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그 전 세계 관객들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돼서 흔히 얘기하기로는 뭐 그 테스트 배드 일동의 네. 어떻게 보면 가늠하는 무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무대로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다른 그 원인이나 그런 걸로 평가를 해본다면 그 IT 문화가 과도하게 발달한 나머지 그렇죠.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게 우리나라 굉장히 심하잖아요. 그래서 예.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늦게 개봉을 하면 딴 나라 개봉했던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분들이 네, 정작 극장 관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. 먼저 개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좀 약간 씁쓸한 그렇기도 네, 씁쓸하네요. 예. 자,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? 지난 14일 날 시사회를 가진 영화 아이언맨 후일담인데요. 이 영화의 그 국내 기업인 그 LG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에 등장해서 시사회 참석한 그 관객들을 관심을 모았는데요. 영화에서 그 아이언맨 역의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LG전자 모바일 TV폰을 들고 있었고요. 네. 기네스 펠트로는 그 전면 터치스크린 휴대전화 단말기를 들고 있었는데,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연기를 하던 도중에 여러 장면에서 많이 나왔고요. 그 이제 토니 스타크 역을 맡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용한 동영상 휴대전화에는 그 LG라는 그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네.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거죠. 그러네요. 사실 영화 그 후반부에도 이제 그 장면 이외에도 다양한 그 등장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아이언맨 제작사 측, 수입사 측은 미국 LG전자 측에서 영화 그 아이언맨의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PPL을 한 것 같다. 조만간 미국 시장에서 아이언맨과 연계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간접 광고 네. PPL이라고 하는 건데요.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자주 이런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한 작품들, 상품들을 네.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사실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국내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PPL 경쟁에 뛰어드는 그 한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. 뭐 이미 영화 오션스 13에서 그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제공한 단말기가 나와서 나왔죠? 되게 화제를 모았었잖아요. 예. 주인공인 알파치노가 뭐 삼성전자의 그 휴대전화 단말기 극찬을 하고 그쪽 뭐 휴장과 골프를 쳤다 이런 대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나 나라 헐리우드 드라마까지 국내 기업들의 PPL로 브랜드 인지를 높이는 전략이 전 세계 영화 관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한국 기업을 알리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 영화 트랜스포머도 이제 우리나라 네. 자동차를 소재로 뭐 후속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. 네, 지난번에 그 이제 제작진이 내한을 했을 때 자동차가 로봇을 변신하는 영화잖아요. 예, 예. 근데 국내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후속편을 만들면 한국 자동차를 꼭 사용하겠다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을 했는데 이 편이 나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예, 자동차를 소재로 한 세계적인 영화 속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등장한다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. 자, 지금까지 스포츠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 영화계 소식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